철더비를 거침없이 오르는 스파이더맨이 무인도에 나타났습니다. 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정체. 아찔한 높이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야, 스파이더맨. 천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져 섬들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군. 이른 아침부터 선착장에는 각종 장비를 나르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전 해월철탑 관리부서입니다. 지금 삼부도에 있는 해월철탑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긴급 복구 작업하러 이동 중입니다. 해월철탑은 바다로 가로막힌 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철탑에 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챙겨서 일단 현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다 탔다. 출발하자.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529개의 해월철탑을 관리하고 있는 특수설비팀. 여기 양식하시는 분들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줘야 돼서 후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20여 분을 달려 100m 철탑이 우뚝 솟아있는 무인도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점검한 철탑은 암태면과 자은면에 거주하는 약 4천여 명의 주민들의 전기를 책임지는 철탑이라고 합니다. 그런 철탑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가장 먼저 드론이 등장했는데요. 드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먼저 드론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네요. 사람이 직접 철탑에 올라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조금만 더 하강, 조금만 더. 뭐 봅시다. 지금 여기가 지금 후르셔가 돼가지고 애자가 지금 차량 불량 됐구만요. 번개 맞아 부서진 부품 발견. 진짜? 오늘 작업할 부품을 챙겨 철탑으로 이동 중에 우와. 난관에 맞닥뜨렸습니다. 왜요? 무성하게 자란 풀 때문에 길이 사라진 건데요. 근데 지금 길이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예초기로 진입로 정비하면서 나가야죠. 작업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없는 길을 배척하면서 나아가는 특수설비팀.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또 수풀까지 헤쳐서 비로소 철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3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험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튼튼한 체력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어지러워. 평소 2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대전 철탑. 회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 작업 그만 개폐기 회전됐습니다. 검정 후에 안전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 돼요? 철탑 위에 오르기 전 전기를 끊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연하죠. 이 업무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10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박반장님이 맨몸으로 탑에 올라 안전줄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큼성큼 주저하지 않고 철탑 위를 오르는 시간 동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두 팔과 다리. 저 다리 떨려. 수천 번은 올랐던 철탑이지만 조금의 방심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과다한가요? 잠깐 카메라 누가 찍은 거예요? 20여 분을 쉼없이 올라서 드디어 철탑의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줄을 철탑에 고정하는 일은 특히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업한다고 합니다. 이거 반장님은 줄 없이 올라간 거예요? 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뒤따라 팀원들이 철탑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상공 작업팀 못지않게 육상팀 또한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호흡이 중요하겠어요. 위에서 작업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육상팀과 상공팀의 팀워크가 빛나는 순간 25kg 부품을 철탑 위에 있는 팀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잠깐 쉴까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당연하죠. 특수설비팀은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팀원들 간 협동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비를 건네받고 본격적인 부품 교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조심하세요. 까마득한 높이에서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시작된 작업.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어 부품을 다룰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안 깨지게 좀 만들면 안 돼요? 선로에 휴전도 됐고 바람도 안 불고 이제 가장 취약 부분이 추락인데요. 높은 곳에서 고소 작업이다 보니까 항시 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신경이 많이 씁니다. 철탑을 오르내리는 순간보다 작업에 집중할 때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량 현 수혜자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불량 댐퍼 교체 및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특수설비팀이 작업할 철탑의 높이는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뿐 아니라 배짱도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불량 부품 교체와 점검까지 오늘의 작업이 모두 손을 지금 완료됐습니다. 카메라를 흔들어 주신 거예요? 어제 안 힘들겠어요. 많이 힘든데 또 힘들어도 주민들이 전기를 쓰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또 힘들어도 뭐 묵묵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철탑 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곳. 시작! 하나, 둘, 셋. 미래의 전기 기술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원인데요. 철탑 위에서 체조를 하며 높이에 적응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못하겠어요, 저거. 야. 충분히 철탑에서 적응을 한 다음에 철탑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만 위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안 무서우세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지금 할만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무섭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무섭지 않다니까 또 담당 PD 도전해봐야겠죠. 안전장비를 꼼꼼하게 착용한 뒤 전문가에게 철탑에 오르는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어차피 울 거잖아요. 높으면 눈 감고 계시는 여기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들도 5m에서 10m 높이까지는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진지한 모습으로 도전에 임해봅니다. 좀 가는데? 높은데 지금 얼마나 올라왔어요? 지금 한 3m 정도. 3m? 3m. 3m. 겨우 3m. 3m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못 올라갈 것 같아. 팔 힘이 너무 빠져. 내려와요, 지금. 내려와. 조심해. 네, 철탑의 절반도 오르지 못하고 도전 5분 만에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거 100m 어떻게 올라간대. 아무나 못하죠. 절대. 전기 기술자를 꿈꾸며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 이들의 열정 넘치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당분간 경험을 쌓게 되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1억이요? 뭐 보수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정적이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를만 하네요. 쪽으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아들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대한민국 전기기술자 파이팅!